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오늘 신나게 또 달려왔는데요. 네. 왜 신나게 달려왔냐면, 지난주에 그 배재호 고모님께서 고생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신나게 빨리 와서 회장님하고 뵙고 또 여쭤보려고 했어요.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배재호 고모님께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동안 그분이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앞이 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럴 때, 네네네. 배국생은 2025년, 26년,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진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네. 회장님, 어떠세요?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함께 뭔가 우리가 그 소비자가 주인이 된 기업을 만드는 그 슬로건을 통해 가지고, 또 배국생이 또 세상으로 또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 그 김 선생님이나 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 배국생과 함께 하면, 왜냐하면 배국생은 치명적인 또 단점이 네. 그 44년이라는 이 엄청난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속에서 많은 분들은 다 완성이 돼 있는 걸로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멈춰 있었던 그런 성장이 그렇죠. 멈춰 있었던 네, 스토리는 전혀 모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바로 뭔가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짧은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아, 내가 뭔가 바로 수익이 되고 뭔가 바로 내가 성취하는 부분이 있어줘야 와닿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굉장히 짧은 걸 제가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금융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좋은 또 기업 오너들이 저희들 배국생과 함께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또 고모님이 더 열정적이고 또 전국의 또 지사장님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아, 어떻게 보면 지사장님들 한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저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기부여를 많이 가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아, 뭐 회장님 그분들과 인터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요. 제가 안 그래도 그분 한 분 한 분 쉽게 말 우리 지사장님 한 분 한 분의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고 또 우리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또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선생님하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네. 인터뷰도 하고 네. 거기서 홍보도 해드리고 그렇죠. 각 그 오프라인 샵들 가지고 있는 분들을 네. 홍보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그분 그분마다 그 샵샵마다 네. 그 특징을 살려서 홍보도 제가 홍보도 해드리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지난 화요일 날 만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아, 이번 주인가요? 예, 이번 주 화요일 날 예.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바이오셋 우리 그 강의도 하고 해서 이제 우리 지사장님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미팅도 하고 해서 또 지사장님들이 또 둘레길도 한번 아 그러셨어요?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경을 이제 또 둘러보시고 했는데 너무 그 지사장님들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또 이제는 지금까지 어떤 지사장님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그래 이제는 배국생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살려야 되고 함께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사장님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속도보다 더 한층 더 빠르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베이비부모 이상 세대들이잖아요. 아, 다 베이비부모서부터 네. 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네. 우리 코찔찔일 때 어? 맞아가면서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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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그 좋은 기업을 만났지만 네. 이거를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그 중간에 사연들이 많았지만 네.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 더 이상 배국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를 갖겠다고 회장님이 하셨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더 으쌰으쌰 하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 지사장님들은 창업주회장님하고 가장 화려할 때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배국생의 위력을 알고 계시는 거죠. 즉 제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한테 보물섬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기에 가면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분들은 뭐다? 다 보신 분들이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열정과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지사장님들한테는 이제 영업적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자제하시고 정말 회사를 함께 키우는 쪽으로 같이 세상에.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지사장님들 중에서는 아니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세상에 네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지금 44년 동안 주력 아이템 샴스가 품절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고 이제 샴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또 다시 이제 생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게 많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 이 사진도 엄청 소중하지만 네. 이분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거를 우리 전시장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이분들이 있지 않았으면 백옥생이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엄청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네. 정말 감사한 거고 네. 고마우신 분들이고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잘 모셔야 될 분들.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창업주 회장님하고 백옥 여왕들이 다 계시다고 보시면 세상에.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판매에 또 뛰어난 성적을 거두신 분들한테 백옥 여왕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다음 달 지금 네. 10월 이제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또 지금 현재 그 우리 멤버십 때 한번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또 지사장님들 모시고 또 잔치를 한번 벌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저도 먹을 거를 풍성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큰일 났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네네. 제가 없지만 네. 예, 지금 이제 식당도 닫고 그래서 없지만 제가 준비해서 하여튼 이분들에게 정성껏 상차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날은 우리가 그 식당하고 그 다음에 또 기숙사하고 전부 다 이제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1박 2일 한번 기획을 잡아가지고 네. 한번 또 단합 대회도 할 겸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스토리를 저도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아마 제가 감동받고 싶어요. 네, 그날 아마 엄청난 스토리와 콘텐츠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 지사장님들도 그렇고 네. 지금 저는 또 우리 가족들이 똘똘 뭉쳤다는 거를 제가 지난 그 목요일인가요? 그 목요일 날 여기 올라와서 네. 촬영을 했잖아요. 네네. 촬영을 하고 이제 우리 그 전산실 그 얘기를 필립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필립을 와이프를 만났어요. 네네. 그날 왜 그러냐면 필립이 큰 일을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여기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 그렇죠. 예, 어려움도 맞습니다. 있지만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견뎌줄 수 있는 와이프인지를 보고 싶었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선생님 정말 어렵지만 우리 애기 아빠가 너무 행복해해요. 백옥생 일을. 오, 그게 제일 필립이.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아. 정말 감동을 먹고 왔고 와 진짜 됐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리 전산 가족을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네네. 우리 전산 가족과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네. 진짜 똘똘 뭉쳐 있다는 저 전산실의 우리 가족들이 네네. 우리 투자자의 자녀들이 네, 정말 백옥생을 진짜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리고 네. 성장시키려고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근데 네. 그 필립 와이프도 필립도 그래요. 선생님 제가 삼성에 저 같은 사람 필요할까요? 네. 그리고 제가 행복할까요? 거기서 돈만 번다고? 백옥생이 진짜 보물 같은 기업인데 지금 다시 세상으로 뚝 세울 때 함께 할 때 자기 보람도 느끼고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네,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회장님이 칭찬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는 혹독하시는데요. 그래서 네, 우리 백옥생은 네. 지사장님들과 또 우리 전산지 가족들과 네, 또 우리 그 김선생 가족들과 이 발전위원회 네. 진짜 똘똘 융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 그럼요. 지금 그 문 실장한테도 지금 또 기회가 왔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2023년도 그 백옥생이 기본적인 건 다 완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완성도가 제가 이야기한 만큼 정말 2024년도 우리 2025년도 정말 백옥생의 가장 이익이 되는 부분이
제가 만약에 아무리 기초를 다진다고 하고 기본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마 성장하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24년도 선포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백옥생과 함께 해야 될 그런 프로젝트는 다 회생이 되고 다 기본이 다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현재 감동받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제가 네. 공통적인 게 네. 뿜어내면 그게 기도가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뿜어내는 게 바르지 않으면 들어줄까요? 그럼요. 우리가 그 뿜어낸, 저는 뿜어낸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뿜어내는 만큼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 또 각인이 돼 있거든요. 저는 그 예전에 어떤 목표를 잡고 꿈을 제가 막 그 기록을 할 때 항상 저는 남들이, 그 타인들이 1년 만에 이룩한다면 저는 항상 2년 만에 그 할 것이라는 기록을 항상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첫인상이 안 좋고 또 이 말솜씨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이 1년 만에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항상 2년을 잡았습니다. 남들이 2년을 잡으면 4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신 나는 뭐다? 포기하지 않고 나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 아, 남들이 1년 만에 한데 보통 보면 제 이야기는 6개월 만에 잡았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배를, 즉 뭐냐면 나머지는 내가 노력과 땀으로서 채우겠다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땀과 노력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잡았지 앞서간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저 기도를 또 통하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맞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이 종교는 달라도 네. 우리 그 톡방에서 보면은 네. 전부 기도를 올리잖아요. 아침마다. 아유, 그죠? 그럼요. 너무 대단하지 감사하고, 않나요? 네, 감사하고 감사한 그런 내용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 에너지가 되고 또 그 에너지로 인해서 아마 그 백옥생이 더 완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주파수가 다 맞춰져서 바로바로 네. 바로 해주신다는 거. 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는 딴 걸 가지고 있으면서 겉포장만 멋지게 한다고 그거는 시험지가 들어오죠. 네. 너 진짜 이래? 네. 진짜 배국생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 네 욕심 없어? 네. 이거 다시 시험이 들어오거든요. 우린 그것도 무서워하거든요, 되게. 그 보통 보면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부분을 보면 간절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상상도 못하는 일, 즉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또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바라는 분들은 그만큼 또 뭐다?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바이블에도 정말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신 분들이 보면 정확하게 어마어마한 사건과 상상도 못하는 경험 안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스토리가 거의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간절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경험해야만이 또 그만큼 우리가 기적을 느꼈을 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위기일 때 또 어려움일 때 감사라는 단어를 먼저 해야 기적이 온다. 저는 그렇게 또 배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가 아산을 김재님하고 할 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늘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오늘 회장님께서 또 저 좌전을 해서 그러셨거든요. 이제 개인한테는 줄 만큼 기회를 줬다. 네,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했습니다. 여러분 줄 만큼 줬다. 네. 너무 많이 주셨죠.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들에게 혜택을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고 그렇죠. 이제는 늦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혜택이 적어지면서 또 뭐죠?
그분들에게는 이제 백옥생의 회원으로 이제 예, 멤버십이 멤버십으로만 예,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뿜어내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네. 다 지켜주시는 거에 네. 저는 정말 감동이거든요. 네. 예, 여러분 우리 회장님이 이분들과 함께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우뚝 쓰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이때 힘을 팍 몰아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내 거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 줘요. 네, 다 주거든요. 여러분 네. 자 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2부에 또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